경상북도 경주시. 평온하던 마을이 한 달 전부터 뒤숭숭해졌습니다. 시설물을 직접 찾아보기로 한 제작진. 한적한 산길을 따라 얼마나 달렸을까. 바로 그때 눈앞에 심상치 않은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서 봤던 그 마네킹들입니다. 실제로 찾은 현장은 훨씬 더 공포스러운 상황. 산 곳곳에 흩어진 마네킹 팔과 다리. 마치 피를 흘리듯 빨간 페인트까지 칠해 저승사자와 귀신을 본뜬 듯한 마네킹들. 심지어 맞은편 도로 바로 옆길에는 관으로 보이는 나무 시설물까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2차선 갓길조차 마땅치 않은 좁은 산속 도로. 하지만 이 섬뜩한 광경에 차들조차 멈추는데요. 신기하다는 반응은 차라리 다행. 대부분은 거부감까지 드러내는 상황. 운전하시다가 이제 또 멈춰서까지 보셨는데. 네. 그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주민들도 아주 싫어하게 그걸 갔네요. 밤에 지나가면 경쾌하겠어. 근데 예전에 요즘 와서 처음 봤다 저런 거. 예전에 근데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리죠 저. 그것도 관 안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 주민들인데요. 특히 이 길은 산속 마을 주민들이 시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매일 목격해야 하는 주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저거 없애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젊은 애들은 울고 알아듣고 울고 난리 났는데. 안 좋죠? 거기 뭐 그 곽도 놔놓고 그 또 뭐 머리 그 산발 해가지고 그거 어디 좋겠어요? 세종 여왕에 그 맞던 뭐 부산 코스를 시킨대. 그러면서 거기에 관광객들한테 또는 주민들한테 통화에 가는데 한 곳에 서서 보시다. 좀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들도 이 시설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딸이 11살인데 제 딸을 차에 태워서 나가다가 딸이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엄청 놀란 거죠. 완전 귀신의 집을 보다 더 큰 걸 봤으니까 그 이후로 얘가 혼자 있지를 못해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침에 등교하고 저녁에 학예하고 한두 번을 그 길을 지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 둘러갈 길도 없어요.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 과연 이런 상황을 관할 지구대에서는 알고 있는 걸까? 아, 했죠. 저는 다 한 것이 다 한 것이 어떤 분은 많이 들어왔어요? 충청 가잖아요. 충청한 거 때문에 애가 노래가 울고 진정이 안 되고 나는 신고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눈치가 달라. 이미 민원이 들어와 수차례 출동까지 했다는 것. 그렇다면 왜 시설물들을 치우지는 않는 걸까? 그럼 출동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암만 그 혐오 인명이라도 그 저 개 소유자예요. 자기 소유로 자기 땅에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지금 신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사유지에 설치한 사유물인 마네킹은 설치한 당사자만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주민센터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는데요. 저희들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진 않고 있고 단지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그 이제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덜 느끼시고 생활 불편을 덜 느끼시도록 그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도와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온 동네를 공포에 떨게 만든 마네킹과 시설물들.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집회 허가 신청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을 꼭 만나봐야겠습니다.